냄새가 난다. 지났어. 제가 한 입에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
지우는 거. 자꾸 이제 A성도, B성도, C성도한테 최종 시범이 됐습니다. 인생을 정말 그 만민도에 옷가를 세운 데 맞습니다. 마이너스 내신 사람들이 많았었어요. 예배 같은 건 보통은 교회 밖으로 나오잖아요. 만민중앙교회는 내가 침마다 물어주시고 치료 불러주시기 원합니다. 설명을 했는데 침마 한 명이 넘었더라고요. 해주시죠. 저희들한테는 우리 한복을 예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결혼을 해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됐고 이렇게 죽게 된 거다. 주장 만약에 남자 입장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. 동생이 전달을 해주고 그 친구가 다시 제 동생한테 알려주면. 왕. 어, 이거 내 거다. 맛있네요. 이제 못 가게 한다고 어, 개 맛있겠는데? 볶음밥이 찐인데? 우리 그때 가져와서
먹는. 날씨는 좀 그러면 그냥 바로 갈까? 그럼 집에서 몇 시 출발해야 되지? 30분 걸리니까. 아, 좀 출발 카드 그거 맞는다 이게. 아유, 귀여워 죽겠네. 천국이구만. 니네 배 안 추워? 영아, 만져도 될까? 아.
우와. 뜯어볼게요. 온 순서대로 일단 이 장화입니다. 그 유명한 헌터 거고요. 저는 플레이 오리지널인가? 뭐 그거 샀어요. 짜잔. 대박. 아하. 귀엽죠? 이렇게 해봐. 저는 굽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굽 없는 게 이 플레이더라고요. 이거랑 이 뒤에 포인트 이거 보세요. 이 이목고 이거 신어볼까요? 시켜가지고 줍니다. 헐떡거리나? 완! 이렇게 뒷모습 괜찮네요? 제가 길을 가다가 그 트레이닝인데 꽃이 그려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신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. 진짜 잠깐 봤거든요? 3초? 근데 그게 너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찾았죠. 꽃이 그려진 트레이닝복입니다. 귀엽지? 이렇게 꽃이 그려져서요. 전 원래 이렇게 크게 입어가지고 좋아요. 나 이거 좀 짬해볼까? 일단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제 첫 폴로 티셔츠입니다. 이렇게. 아니 맨 처음에 아까 그 꽃무늬 바지 입고 했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도 이거 거울 왜 이렇게 넓어. 이 바지랑 입으니까 좀 낫다. 에어포스입니다. 이 국민 신발이 이제야 사다니. 이게
어디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조금 큰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. 갑니다. 치과 4시에 5시인가? 햄버거를 먹었어요.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셨거든요. 소리마라의 로제샹궈. 오늘 치과 갔다 와서 시달렸거든요. 마라샹궈 귀여워. 미스카페 씽따오.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투박해졌어요. 짠! 아! 이 승객분들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 좀 주고 받긴 하시겠네요. 해결할 수 없지. 조금 문제를 가진 승객 위주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얘기. 맛있어요, 구독자님. 네. 환자라고 생각해봐요. 본인들 수술한 영상 누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.